누가? 한 마리 구렁이처럼 바닥을 기는 여인. 나 이모 그릴 수도 있는데. 지 스스로 저 귀신 들었다 생각해요 지금. 나쁜 거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엄마한테 대두고 아가 지금 엄마? 어디 썩어졌게. 내 딸한테 괴롭히는 게 나 이거 봐! 그녀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들. 악령의 씨인 듯한 그녀의 영혼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살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오늘의 살해자.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듯 방에 들어와 앉지도 못하는데. 진정이 안 되세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집안 곳곳에 마구 뿌리는 살해자.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뿌리는 것일까? 그것의 정체는 바로 소금. 잠깐만요. 집안 구석구석도 모자라 자신의 몸에도 소금을 뿌리는데. 근데 소금을 이렇게 왜 막 뿌려요? 그래야 편해요. 한두 번이 아닌 듯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린 흔적. 그녀는 왜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일까? 그러고 보고 자면 이렇게 자면 가위가 엄청 눌려요. 눈에다 딱 보면 여기에 혼령들, 사람 형상을 보는 혼령들, 사람 몸은 아닌데 그림자 같은 그런 혼령 비슷한 게 막 시들끼리 히덕히덕해서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위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다 일어나라고 막 소금 싹 뿌리고 어디 들은 거 있어가지고 엄나무랑 부적부적 잡기. 가위에도 많이 놀렸지만 구렁이가 힘 없는 거 겪고 나서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 보고는.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항상 TV 켜고 자요. 언젠가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들과 구렁이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여인의 이야기. 정말 그녀의 방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방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살해자는 밤새 잠을 쉽게 이룰 수 없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일어나 반대편으로 누운 그녀. 그녀의 말대로 정말 무언가를 느껴서 그런 걸까? 다음 날 아침 살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네, 저예요, 날씨.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데. 일찍 일어나셨네. 불 좀. 잠을 제대로 잘 못 자. 겁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것보다는 떨고 있고, 그리고 막 몸도 춥고 막 오도로도 막 떨리는 느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많아요. 머리도 막 아프고. 아직 잠에 덜 깬 채로 초를 켜는 그녀. 물을 떠와 그릇에 따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살해자. 아침부터 그녀는 무엇이 이토록 간절한 걸까? 나쁜 거는 가려내고 정말 할아버지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그녀의 기도는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걸까? 엠바이 그거 사과 많이 꼈다고.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받은 것보다 욱해서 받은 게 더 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지금 저 업대감을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왜냐면 이 후에 지금 이상하자 막 뱀꾼 맨날 꾸고 뭐 꾸고 하니까 뭔가 온갖 잡기 것들이 다 지금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스스로 업대감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살해자. 기도를 마치고 나서 평범한 아침을 시작하려는 그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업대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업대감과 그녀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그때. 나야? 엄마. 어. 나 그 촛불이랑 너 다 켜놨어? 이게 그거야 가져온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하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알아야지. 엄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증조 할머니 있는 사진 있잖아. 우리 제사할 때 할아버지 사진은 없잖아. 몰라. 그림을 그리더만 초상화를 그리더만. 초상화 없어? 얼굴 좀 보고 싶어. 뭐하러 봐? 뭐하러 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근데 어머니는 얘 뭐 얘가 마음에 안 드시다고. 아 저거 싫어요. 저것도 없었으면 쓰겠고.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서 사는 거 딸이 사는 거 오는 데도 않고요. 그냥 분만 안 나도 또래또 친구들처럼 이렇게 가정 꾸리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할 생각은 없네. 결혼 안 해도 내가 살다 보면 마음에 들잖아. 그건 나중에 일이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 하니까는 부딪혀 자꾸. 엄마와 대화 중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례장. 그럼 평생 이렇게 살래?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엄마의 말은 아무 상관없는 듯 눈빛과 행동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가 있네. 사랑 때문에 아파 죽은 귀신이 있대. 너 자살해서 사랑 때문에 근무정가 있다고. 점점 더 알 수 없는 행동과 말로 섬짓한 느낌마저 주는데. 이거 떠났다지 지랄지 그리고. 누구냐 도대체가? 어? 뱀이야? 어떤 뱀인데 이거 떠났다지 지랄지. 자신이 뱀이라고 이야기하며 급기야 바닥에 눕는 사례자. 아, 여기서 와서 괴롭혀. 올 때 없어서 와서. 여기서 내 딸 앞에서 괴롭혀. 가득 딱 찍어 죽여버리는 거야. 정말 사례자의 몸속에 뱀의 영혼이 깃든 것이다. 내 딸 괴롭히고 있어. 미친. 나 이모 그리스도 있는데. 딸의 이상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엄마. 그녀의 삶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너 물어버린 거. 물어라 이 X야. 물어. 내가 너 물어. 내가 너 물어. 내가 너 물어. 하 그냥. 뭐다 그래. 너. 야. 가만히 들어. 네가 뭐 시켜. 가만히 들어라. 너가 뭐 시켜. 너한테 들어 지금. 이러지 말거라 아가. 아가 아빠 누구야. 아빠 내가 너 누군데 지금 누구야. 할머니다. 할머니요? 내가 아이 그래도 정신도 붙잡게 항상 있었다. 내가 힘을 못 써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시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과연 사례자가 말한 한복 입은 할머니가 맞는 것일까? 나 이거 많이 봐줘. 내가 힘없어. 네, 미안하다. 만들게. 제발 줄게. 내가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의 말을 좀 들어주거라. 너도 고생한 걸 다 안다. 알아. 뱀의 영가부터 사례자를 지키고 있었다는 할머니의 영가까지. 사례자 안에는 여러 영가가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런 행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너무 속상하고 나는 진짜 그 업대감과 받은 그 여자분 가서 진짜 죽이고 싶어요. 정말로 그 여자가 다 지금 당첨한 것 같아. 똑똑하고 쾌활하고 열심히 살았거든 정말로. 근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애가 돼버린 거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폭풍에 여기다 신청했나 봐. 귀신을 떼내려고. 막 지 스스로가 저 귀신 들었다 생각해요 지금.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사례자.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산신이 모셔져 있는 산이었는데. 집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이 처음은 아닌 듯했다. 왜 나보러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든가 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는 듯하지만 이내 처에 불을 붙이는 살해자. 그녀는 무슨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서 절을 올리는 것일까? 지금 짜증이 엄청 나는데요. 너무 짜증나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아니고? 모르겠어. 그냥 짜증이 확 나. 절을 올리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한 그녀.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절을 올리던 그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살해자. 입고 구토까지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짜증내야 한다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엇할아버지라고 안 졌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엇할아버지가 산신은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서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그녀의 이런 행동은 정말 업대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에 제작진은 영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영가를 구원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윤미영 엑소시스트. 아, 왜 겁을 내? 왜 도망가? 나이씨? 응? 나이씨. 일로 와요. 같이 가. 엑소시스트를 보자마자 마치 두려운 존재를 만난 듯 경계를 하는 살해자. 왜 무서울까? 그녀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섭다고! 왜 무서울까? 그럼 네가 누군지 한번 볼까? 내가 누굴까? 누굴까? 나도 뭐야? 그치? 내가 누구라? 얘는 모르잖아. 내가 누구지? 올라가 볼까? 어떤 느낌이라도 온 것일까? 아... 함께 산을 오르는 두 사람. 살해자가 절을 하는 모습을 살피는 윤명 엑소시스트.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따라해? 응? 따라해? 가끔 휘파람 불어. 누군데? 나. 나 누군데? 나 누군지 몰라. 왜 몰라? 나이가 한 사람들 다 해주니까 재밌지. 이게 장난치대로 장난만 하고. 근데 요즘에 야가 조금 알더라고 장난치는 거. 네가 누굴까? 응? 결혼하지 물어봐. 할아버지한테? 응. 절을 하다 갑자기 심기가 불편해진 듯한 살해자. 왜 역도해? 그리고 살해자 속 알 수 없는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엑소시스트의 날카로운 시선. 왜 기분 나빠? 왜? 왜 내가 산신한테 절을 해야 되는가? 산신에게 절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영가는 누구일까? 왔으면 맨날 허리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가슴 답답하게 하고 춥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돈 벌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갔어. 응. 어떻게 촥 좌석에 끌려갔고 내가 갔네. 가고 업대감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누군데? 걔가 누군지도 모르지? 무언가 낌새를 챈 듯한 엑소시스트. 머리가 복잡해. 복잡하지, 거짓말 자꾸 하려니까. 절해봐. 엑소시스트의 말에 순순히 다시 절을 시작한 영가. 정말 그녀 속에 있다는 영가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긴장감이 맴돈다. 따라오지 말고 또 있지. 어디서 따라와서 방울 좀. 어디서 따라와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방울을 이용해 영가의 정체를 밝히려는 엑소시스트. 업단지 모실 때 억울하고 따라왔네 벌써? 어? 그렇지. 해봐, 네 표현.
엑소시스트의 말에 다시금 뱀의 행동을 흉내내는 살해자. 그녀를 지배하는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렇지.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업이라고 구렁이라고, 응? 업단지에 모셔놓고 가지도 않고 제자는. 내가 한번 휘감았다? 어, 나의 몸을 휘감으니 아파서 일도 못 가지. 상식적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꼭 병 생각하게 내가 만들었지. 아, 흔들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꿈에는 다 왔어, 맨날. 그러니까 능력이 아직 안 되지. 꿈에만 주고. 아직까지는 정신도 못 잡아먹고. 야금야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잡혔네. 구렁이 영가의 정체를 밝힌 엑소시스트가 몸을 만지자 고통스러워하는 살해자. 지금 살해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사냐 이래서. 이게 너무 속으로 지금 아무런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표현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는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아예 바깥으로 표현되는 귀신 같거나 표현되는 귀신 같으면 차라리 막 발광하고 갈 건데 하려고 하면 여기 안에서 계속 묶어버려. 그 허리 완전히 이렇게 다 감겨 있는데 이걸 잘 풀어야 될 것 같아. 지금 허리에 뭐가 이렇게 뱀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복부랑 허리 쪽에 완전히 그래서 사체를 잘 못 쓸 경우가 생기고 뭘 먹지를 못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제 허주신은 퇴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이 지켜주는 수호신이 다 계신데 이 가정에 어떤 분이 지켜주는지 그분을 찾아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주는 대신에 업을 모실지 무당으로 가야 될지는 좀 정확하게 판단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추리 결과 살해자의 몸 안에는 구렁이가 있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을 찾은 살해자. 어딘지 모르게 서먹한 느낌이 드는 살해자의 가족들. 오래간만에 왔어. 아빠의 할아버지 있잖아. 할머니 말고. 어. 아빠의 할아버지 사진은 없어? 모르지.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 뭐 그림으로 그려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건 할머니 사진이고. 할아버지는 나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겠다는데 뭐. 그녀는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을 찾는 것일까? 시나 꿈에 나와도 할아버지 얼굴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는 가끔 그려주는 해요. 구렁이가 나와서 저를 감고 있다고. 구렁이뿐만 아니라 막 아까지 막 계속 포효하는 뱀 한 마리도 막 자꾸 막 그렇고 막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개구리 안 잡아먹고 뱀 안 잡아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못 먹겠잖아요. 그렇죠. 걸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안 잡아먹고.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이 연관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빠가 잘못하고 발뺌한 거지 뭐. 그 옛날에는 딱 해서 먹었어요. 우리만 먹은 게 아니라. 아,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하는 70동. 근데 왜 그거하고 자꾸 연관시스가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이 연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해본 거지. 네가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자꾸 생각하고 네가 마음이 갖다 붙여 그냥.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불쌍하다고 네가 네 생각이. 그래 내가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다 마음 조절 못해서 그런 거야. 기상정결 그거잖아. 그거를 생각으로. 그 내가 뭐 한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 그거를. 그게 또 화낼 일이 아니고 지금. 알아 화낼 일은 아닌데 나도 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래. 너는 화 안 내는 날이 언제 있었나? 서로의 생각 차이로 격해져버린 가족들. 결국 부모님의 집에서 나가버리는 살해자. 대화를 가지려고 하면 나보고만 안 통한다고 저러고 다니니 뭘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무서우기로 아까 하면서 편해서 저렇게 저 정도까지는 안 그랬어. 아, 나 진짜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으시네요. 아, 나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저렇게 싸워요 맨날. 의견 차이가 서로 안 맞아요. 나도 내 아집이 있고 부모님도 부모님 있고 다 보이셔요. 곳이 다 세잖아요. 안 맞아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기도를 준비하는 사례자. 알 수 없는 존재들로 인해 상처가 생겨버린 사례자의 삶. 나쁜 거는 가려내고 정말 할아버지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조사님 생각 많이 하니까 과연 그녀는 영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사례자의 삶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혼령의 지배자 조현우 엑소시스트. 임나희 씨. 남자라 불안해하지 말고 왜 불안해해? 역시나 휘파람으로 영가를 불러내는 엑소시스트. 왜 불안하지? 응. 왜 나희한테 왔지? 괴롭히러 왔지? 괴롭히러? 응. 왜?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좋아해서. 사랑해서. 어? 엑소시스트의 휘파람과 손짓에 점점 반응을 보이는 사례자. 나 기다리는 동안 많이 불안했겠네. 무서웠지. 와서 뭘 할까? 영가와 엑소시스트 사이에서 신경전은 계속되고. 나이한테 왜 왔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응?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조현우 엑소시스트가 영가를 불러내자 급기야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이한테 왜 왔을까? 외롭고 슬프다. 어? 춥고.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엄마의 마음. 아 추워. 응, 추워 죽겠다. 추위를 호소하다 돌변한 눈빛으로 엄마 쪽을 노려보는 사례자. 니만 아니면 너만 아니면 나이가 여기서 마음대로 할 텐데. 엄마도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영가가 하는 거지 나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한테 왜 와가고. 야, 네가 잘했어야지. 왜 이렇게 내 딸을 괴롭히냐 너 지금. 응? 어? 이거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래. 반성 한 번만 해봤냐?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고. 꼭 이런 모습을 봐야 했어? 어. 어? 너 죽어. 그런데 그때. 어? 어떤데 누가 돌아서 좀 더 괴롭게 됐다고 하다가.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엇이 얽히고 살킨 걸까? 해야지. 급기야 영가의 영향을 받은 듯한 사례자와 엄마 사이에 몸싸움까지 일어난 상황.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엇이 얽히고 살킨 건가? 하루가 괴롭혀 죽여올 거야. 어떤 ㄴ가 미국과 내 괴롭혀. 어떤 ㄴ가 너 좀 말해봐. 아, 몰라. ㄴ도 이거 ㄴ도 있어. 야 가라. 나이가 알 것 같았으면 돈을 처음 껐어? 이게 어? 애들이 아주 괴롭혀 가. 뭐해? 안 넘어? 야, 임시 야정에 할아버지 일단 앉아 보시고. 자, 임시 가정에 할아버지 이제 죽자. 어디 쓰다가 저기 얼따 대고 지금 엄마한테 대두고 아가 지금 엄마? 그냥 내가 엄마냐? 네가 참은 걸 참았다 너. 아이고.
갑자기 듣기 힘든 괴성을 지르는 그녀. 풀지 못한 한 같은 것이 남아있는 듯했다. 임시 가정의 할아버지. 어떡하지? 이때까지 안 나왔는데 임시 가정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저기 들어오지 말고. 미쳤거만 미쳤거만. 거기서도 손지한테 갔다 그 치라고리야? 응. 앉아 앉아. 조금 많이 떨어져야지 그냥. 야. 아 내려앉읍시다. 자 임시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 내려앉고 자 풀어드릴 테니까 나이한테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잠시 잠깐 비켜안고 내려앉읍시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영적 추리를 했을 때 임시 가정의 할아버지 제일 먼저 앞을 서서 들어오시면서 그 다음에 수살기 여자 수살기 여자 그래라 여자 맞아 나 수살기요. 자 봐봐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물어볼게. 이 여자는 웅덩이에서 자살을 한 거야. 나 자살했어. 사랑해 남자애 목매서 목매서 굶어 죽기도 했지 뭐. 그렇지. 했지. 이 천여 귀신이 쉽게 말하면 수살기 여자가 들어와서 자 이 여자가 저수지에서 죽은 여자가 얘한테 들어오면서 내려앉아. 내가 할아버지에 이어 나온 수살기의 영혼. 그래 잠깐만. 이번 연가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자! 나이야 정신 차려야 돼. 그럴 때일수록 나이야 봐봐. 그다음 이 지방형으로는 남자 원앙 상사 나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남자 연가가 하나 붙은 것 같아. 근데 이 침대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여기 있었어. 이 침대에서 있었던 지방형 이 침대를 썼던 남자 연가가 이 지금 쉽게 말하면 나이가 이 침대에 누우면 계속적인 그 육체를 원하고 관계를 원하고 귀접을 원하고 계속 와서 얼굴도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아이한테 눕혀놓고 이런 귀접을 한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못다 풀었던 거 풀어보자고 엄마. 쉽게 말해서 나이가 이상하다 아니다가 아니고 이게 지금 한 1, 2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거든. 그전에는 끼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더 그랬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조금 자기가 힘들고 우울하고 자해를 하려고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건 있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실행을 하기는 처음인 거야. 계속 귀접을 하는 거야. 수살기 여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자 지방령 원앙 상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씨한테는 아무 불이 없는데 들어오진 않거든. 임시가정의 할아버지 자 들어오시면서 계속 들어왔고 이 뱀이라는 거는 또 구렁이가 있는데 사례자 안에 구렁이의 영가가 있다고 말하는 엑소시스트. 뱀이 기어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례자. 웃어서 내 딸 괴롭히고 있어. 그녀의 몸속에 구렁이가 어떻게 들어왔던 것일까. 구렁이가 들어오게 된 거는 원래 나이가 자궁에 삼신에 벌전이 있어요. 자궁이 굉장히 습하고 안 좋아요. 자궁을 보호한답시고 훈기법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 구렁이가 따라 들어간 것 같아. 한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사역한 적 있어요. 차라 없어도. 그래서 그 구렁이가 그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이 몸을 감고 허리를 다 감아버렸어. 영적 추리 결과. 수살귀, 지방령, 할아버지와 구렁이까지 네 개의 영가가 엉켜있는 상황.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여기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끔 나이가 이렇게 다 막아놓은 거야. 나름 칼도가. 그래서 이 가시오가피 이런 것도 약재로 가시가 있는 거 이런 약재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동목지로 자기 나름대로는 사용을 했다. 근데 어째 보면 일반인이 잘못 사용하면 귀신을 더 불러들인다라는 거지. 자!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자기 물건도 있지만 친구 물건 전 남자 옷도 다 지금 친구들이 준 거. 사례자의 방 안에서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것들을 골라내는 엑소시스트. 이렇게 다 버려야 되나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아프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거, 너네 거 없이 다 물건이 섞여가지고. 결국 사례자가 소중히 여겼던 업대감과 촉까지 치우기로 하는데. 봉지를 놓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싹 다 거두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저것도 선물 받은 거야. 그래,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고 믿는 업대감.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업대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사주팔자가 혈기를 타는, 붓는 그런 게 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갖고는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충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업살량 업단지를 모셔야 된다 해서 이걸 모셔놓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이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귀신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 공간이 지금 작잖아요. 귀신이 여기 아니면 저 싱크대 대각선으로 항상 있거든. 귀신은 이렇게 마주보고 잘 안 있어요. 사람을 째려보게끔 아니면 옆으로 보게끔 우리가 섬짓섬짓할 때 앞에서 보고 흑 이렇게 놀래지만 뭔가가 옆이나 뒤에서 슥 스치면 사람이 섬짓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여기 앉아서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싱크대 공간 여기가 가장 많이 음기가 모인다고 봐야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던 그녀. 여기에 혼령들, 사람 형상. 싱크대 주변에 혼령이 보인다는 사례자. 그림자 같은 그런 혼령 비슷한 게 막 시들끼리 히비히덕 웃어. 여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인가 보다. 해가지고 자다 일어나고 막. 딸이 겪었을 고통에 결국 눈물을 보이는 엄마. 나의 심이 괜찮아요? 무슨 말인데? 그리고 자꾸 어깨 만졌잖아 아까. 올라가 보니까 이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막 전혀 어깨요? 전혀 이거 리얼 정말. 이제 마지막 영적 솔루션만을 남겨둔 상황. 과연 그녀는 다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아! 어느덧 최종 솔루션 당일. 비마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사례자를 영가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엑소시스트. 그녀들이 준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구렁이가 업이 요사가 돼서 잘못 들어오게 되면 사불이 돼요. 그래서 그 사불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례자 속 구렁이 영가를 빼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뱀 모형. 과연 이것이 사례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최종 솔루션. 퇴마 의식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퇴마 의식이 시작되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시작하는 사례자. 의식이 진행될수록 점차 반응하는 사례자. 엑소시스트들이 준비한 뱀 모형을 들이대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례자의 몸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라는 듯한 구렁이 영가. 나한테서 나오지? 싫은데요? 왜? 아니 싫어요. 누구야? 몰라요. 정말 몰라? 여기가 어딜까? 거기가 어디지요? 봐봐. 응? 아, 징그러워. 그러니까 어디냐고! 가야지. 그냥 가야지! 아니. 가자. 갈 거는 갈 건데. 갈 거야, 안 갈 거야? 좀 풀고 가자. 그렇지, 풀어는 준다. 좀 많이 좀 풀자. 그래, 풀어는 준다. 아. 자, 지금부터
나이한테서 나와야 너를 풀어주든 보내주든 인간하고 구렁이하고 분리를 해서 결계를 치든. 다시 시작되는 구렁이 양가와의 한판 승부. 몸에서 나가자. 구렁이 양가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데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살해자. 나 혼자 혼신 구렁이. 네가 있던 곳으로 이 산으로 빠져나가. 나이한테서 잊지 말고. 알았어? 드디어 구렁이 영가를 퇴마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살해자와 그녀의 엄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괜찮아 괜찮아 도와줄 거야. 어. 구렁이의 영가는 쫓았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또 다른 영가들이 남아있다.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는 살해자.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나이한테 와서 어떤 서러움을 주는지. 자, 이거 입고 한번 놀아보자. 시간을 내가 되게 시간을 쓰고. 어, 딱 들고. 자, 가자. 신들린 듯 춤을 추는 살해자. 이번에 그녀의 안에서 나올 영가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 너 여자 맞지? 어 여자. 어? 어 여자. 어. 물에 빠져 죽었어? 어? 사랑 때문에 자살했어? 응. 사랑 나 때문에. 소녀였거든. 그러니까 처녀인데 사랑 때문에 자살했어? 그래서 물에 빠졌어? 그래서 수살기가 된 거야? 일단은 풀어봐. 아! 가자! 두 번째 영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살기. 그런데 그때 다른 영가의 낌새가 보이는데. 너 혼자 온 거 아니지? 얘 누구야? 어? 영가가 하나가 아니었다. 지방령 남자. 다른 영가는 다름 아닌 남자 지방령.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애인이고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애인이고 서로가 눈이 맞아갖고 나이한테 와서 지금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여자는 수살기. 연인 사이가 된 영가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어? 상황. 침대 따라오고 이불 따라오고. 어. 지금 나의 몸에서 남자로 변했다가 여자로 변했다가. 맞지? 맞지? 어?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분리 안 해준다. 나이. 그렇단 말이야. 너도 좋은 데로 보내주고 할 테니까 알았지? 같이 보내줄 거야? 같이 보내주는데 너 먼저 보내주고 수살기 여자는 좀 더 풀어서 보내주고. 그럼 만날 수 있어? 어, 만나게 해줄게. 수살기 여자랑 이 지방령 남자랑 너희 둘이서 살게 해줄게. 그러면 갈 거야. 그럼 갈 거야? 어. 싸 풀고 가자. 엑소시스트의 살뜰 끝에 살해자의 몸에서 나오겠다고 한 영가들. 이제 정말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어, 이제 여자 만나라. 남자 지방염을 달랜 뒤 처녀 수살기를 달리는 의식이 이어지고 그녀의 한은 달래질 수 있을까? 아, 내가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요염한데. 아까 전에도 찍는다고 해서 화장하고 왔잖아. 아, 좀 그래. 취했잖아. 어, 이게 이쁘게 보이려고. 여기에 이쁘게 보이려고? 어, 성친들한테? 어, 어, 어. 아 그랬구나. 그 전생에 나는 애기시였어. 응. 큰 부잣집 애기시였어. 얼굴도 되게 이뻤어. 맨날 나이 보고 하자, 이쁘게 하자. 어. 여기 있네. 엑소시스트의 설득 끝에 살해자의 몸속에서 나가기로 한 수살기.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지. 응? 자, 한번 걸판지게 돌아보고. 응, 가자. 살해자의 원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퇴마를 하는 엑소시스트. 아!
과연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영혼을 달리기 위해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되고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사라자의 어머니. 어? 이제 눈물 나지? 어? 왜 딸한테만 그게 있다 생각했을까? 임시 가정인데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나 이때까지 고생하고 이 애들 키운다고 손발 물 말 없이 고생만 하고 살고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살았는데 오늘 실컷 울고 실컷 풀고 그래서 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아프다. 어디 가면 화병 같고 어디 가면 맥이 막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상년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의식. 괴성을 지르는 엑소시스트. 어떤 영가가 찾아온 것일까? 귀신 영가. 영주는 세상 내가 되고 복주는 세상 내가 되고 좋겠는 내가 되는 나라. 내일은 오른만 닫아놓고 아버지 가슴에 들어가서 임시 가정 나라 창변명대지야. 할머니가 물도록 안 빌드나. 빌려볼까? 그래, 물떠놓고 빌든 칠성이다. 자손들 명달라고 빌어놨고 꿈으로 성몽 다 받고 자몽을 다 받아도 아무리 말을 내도 다 모른다. 문을 닫고 있고 아버지라고 했잖아. 계속 아빠도 모른다. 문을 닫았더니 어느 자손 아들 내게 한번 건드려. 그동안 조상룡의 이야기에 소홀했던 것을 사죄하는 사례자의 가족. 내가 언제가 언젠데 언니야 내 손녀야. 할머니, 할머니, 나 다 죽여주고. 어느덧 퇴마의식도 끝이 보이고. 엄마하고 서로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도 오세요. 수고했다, 다이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내가 그 말 한번 듣고 싶어. 앞으로 내가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래. 응? 나이 너도 잘못했다고.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알았어. 착하게 살도록. 제일 엄마 안 봐놔줘. 의지가 제일 많이 돼야 돼, 가족이. 아, 좀 도와줘. 그래요.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줄게. 모든 솔루션을 마친 살해자의 가족들. 이제 그녀의 가족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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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좀 개운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피디님 누나한테,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몸도 가뿐해지고 머리도 가뿐해지고 일단은 이 쿵쿵 앓았던 게 앓아주지 않으셨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앓으셨잖아요. 속 시원하고요. 가족이 제일 어색해서 솔직히. 근데 가족이 제일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조현우 엑소시스트를 다시 찾았다. 어머니 길이 안 멀었어? 여기 가슴 있는 데가 한결 더 상태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례자. 허리가 많이 가벼워졌고 아직까지 어깨는 조금 그런데 무게는 있지. 왜냐면 지내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도 기간이 충분히 이겨갈 거야. 엄마 나 좀 도와줘. 쌤 나 좀 도와줘. 점점 더 나아질 거라 희망을 주는 조현우 엑소시스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좀 전에 그 계속 생각했잖아. 이제 표정도 몸 상태도 한결 좋아진 그녀. 하얘지고 거의 안 나고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고 나서 예전보다 무서워서 그렇게 떨었는데 여기 이상을 솔루션을 통해 미처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가족.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원래 이제 아픈 지난 날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